좀 해주세요. 보강할 수 있다고. 그 내가 태워준다고 얘기하세요. 걔, 너 오늘 게임방 못 가. 네. 금요일하고 수요일이란 게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만 해요. 네. 수요일 언제 왔습니까? 자, 먼저 8과 사실적 정보 묻기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뭐, 너 몇 살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너 몇 살이냐, 이게 정보 캐 묻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해서 알죠? 수업에서. 아직 안 했습니까? 오케이. 몇 살, 뭐, 몇 살이냐, 아니면 뭐, 여름에 얼마나 덥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얼마나, 겨울에는 얼마나 춥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것도 물어볼 때,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높은, how high, how tall, 얼마나 긴, how long, 얼마나 춥, how cold, 얼마나 how hot. 됐습니까? 이게 키입니다. 됐습니까? 단순 정보일 때. 그래서, how old is it? 하고 있고, 그 몇 살이니? The elephant는 몇 살이니? It's about 7 months old. 대충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적 정보를 물 때, how 뒤에 어떤, how 뒤에 어찌, 뭐, 얼마나 빠른, how fast, 뭘 하면 되겠죠? How fast is the KTX? 하면 KTX는 얼마나 빠르니? 뭐 이런 질문인 거죠. How fast is it? How fast 뭐, are the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정보를 물을 때, 나이를 물을 때는 How old are you? I'm 15 years old. 높이를 물을 때는 How high is the Everest? 또를 붙이거나 MT를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얼마 붙였으면 How high is Everest? It is 읽어볼까요? It's 8,848 meters high. 8,848m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 키가 얼마니라고 묻네요. 너 키 얼마니? How tall are you? 한 6피트 정도 돼. I'm about 6 feet tall. 6피트면 180 정도 되겠네요. 1피트가 30cm 정도 되니까 638에서 180 정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뱀의 길이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뱀은 얼마나 긴가요? How long is the snake? 애들이 한 6미터 정도 돼. It's 6m long. 됐습니다. 뭐 보아뱀인 모양이네. 엄청 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옵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이와 같이 거리를 물어볼 때 뭘 쓴다? 그렇죠. 비행칭 주어 How far is it from here? 됐습니다. 그래서 한 5km 정도 돼. It's about 5km. 그 다음에 뭐 이 자동차는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냐라고 묻고 있네요. 얼마나 빠르게? How fast? 이 차는 이동이 가능한가요? Can this car move? 그것은 달릴 수 있습니다. It can move. 최대 250km 시간당 up to 250km per hour. 자, 오케이. up to가 뭐다? 최대. 아닙니다. up to 250km per hour. 시간당 250km를 move up 할 수 있습니다. move up to. 그다음에 per 대신에 on 쓸 수 있죠. 시간당 per hour, an hour. 오케이. 그 다음에 way의 뜻이 뭐예요? way. 오케이. 무게는 weight야. 그렇죠. 이거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way는 무게가 나가다야. 됐습니까? 동사야. 동사. 됐습니까? 형용사 아니야. 그러니까 뭐랑 쓰고 있어? does랑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t를 붙이면 weight라 그러고 그건 명사로서 무게, 체중. 됐습니까? way는 무게가 나가다. weight는 무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게 무게가 얼마인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How much does it weigh? 자, 이거를 응용해서 가격 물을 때도 썼었어, 이거. 그렇죠? 그거 얼마야? 이 자리에 더 컴퓨터 집어넣어서 그 컴퓨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How much does the computer cost? 그렇죠, cost. What is the price of the computer? 이런 것도 있죠. How much is the computer? 기본적으로 how much is the computer? How much does the computer cost? cost 대신에 weigh를 넣으면 무게를 물어보면 how much does it weigh? how much does it cost? 하듯이 how much does it weigh? 하면 무게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eigh를 동사로 쓰고 있죠. 그건 180g 나가요. It weighs 180g. 됐습니까?
way가 동사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사답게 썼죠. S 붙였습니다. In ways.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횟수 묻고 있네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러 가니? 그랬더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많은 모양이에요. 네, 너는 얼마나 자주 영화 보러 가니? How often do you go to the movies?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간다. I usually go to the movies once a week.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usually once a week 이 정도만 대답해주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개수가 묻고 싶을 때는 뭐라 그런다? How many 뒤에 덩어리가 오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흥분사가 뭘 이룰 수 있다?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Can you tell me를 붙인다 칩니다. Can you tell me? 당신은 그것의 무게가 얼마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할 거야. 이거 Can you tell me 하고 How much does it weigh를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말해줄 수 있니는 Can you tell me죠. Can you tell me 더하기 How much does it weigh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Can you tell me how much it weighs? 아이고야.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how much it weighs?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오케이. 이런 변화를 보고 뭐라 그러죠? How much does it weigh? 였는데 이거 원래는 뭐였는데 How much does it weigh? 였는데 does가 이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예, 우리 간접 의문문도 배웠기 때문에 이거 Can you tell me how old you are? 할 수 있어야 돼. Can you tell me how old you are? 몇 살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What i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How old are you? 라고 묻는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unpolite한 느낌, impolite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polite하게 물으려면 Can you tell me what your name is?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from? Can you tell me how old you are? 이렇게 간접 의문으로 묻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여기는 전부 직접 의문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덩어리 될 수도 있다는 거 있습니까? 세 단어 이상이 덩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네요. 너 책 몇 권 갖고 있니? How many books do you have?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돈 얼마나 갖고 있니? How much money do you have? 됐습니다. 뭐 시간 얼마나 있니?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 시간 얼마나 있니? How much time do you have? 됐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죠? 오, 그거 좋네. How long does it? 오케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했던 건 바로 여러분들이 take를 생각해낼 수 있는가? 됐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구체적으로 몇 시간 걸리는지 알고 싶다. 몇 시간 걸리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몇 시간? 그렇죠. How many hours does it take?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동안 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랬어. 그렇죠. 누가 나는 자녀가 다섯 명 대단하네. 나는 자녀가 다섯 명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I have five children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언니가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많이 했어.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Do you have?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이거 다 그거 했던 거.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묻기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기. 뭐 상대방이 뭐 잘못 알고 있으면 아 그게 아아 하는 거죠. This website says the Egyptians invented paper. This website is, 이게 뭐, 말하는 건 아니겠죠. 웹사이트가 말하는 게 아니고, 웹사이트에 쓰여 있다, 뭐, 나온다, 뭐, 뭐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저희가 이 웹사이트에 써있어. The Egyptians invented. Egyptians가 뭐겠어요? 그렇죠. 이집트인들이 페이퍼를 invented 했었다고 나와있네. 그랬더니 I'm afraid that's not right. 뭐라 그러진 않는다. No! 라 그러진 않는다. 됐습니다. 그러면 좀 너무 arrogant해 보이잖아. 그렇죠? No! 너무 arrogant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다? I'm afraid that's not right. 이거 arrogant가 뭘까요? 무례하고. 그렇죠. 무례하고 볼드하고 좀 그런 느낌. Chinese invented paper. 중국인들이 invented paper 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됐을까? 이집트인들이 많이 쓰는 종이 이름이 좀 유명하죠. 그렇죠? 에이포. 아, 이집트인들이 A4를 썼다. 이집트인들이 어떤 그 식물로부터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 식물 이름이 뭐잖아. 처음 들어봐요, 이집트인들이 썼던 종이의 이름? 파피루스라고 혹시 못 들어봤어요? 파피루스 처음 들어봐? 어? 파피루스?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쓰던 종이는 파피루스인데 유명하니까 이집트인들이 종이를 발명했다 라고 착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Chinese가. 자,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죠. I'm afraid that's not right. 그러니까 여기 afraid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뭐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I'm afraid of the barking dog. 뭐 나는 그 짖고 있는 개가 무서워. 물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느낌도 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afraid that's not right, that's wrong. 뭐 wrong도 잘 안 써. That's wrong. 이건 약간 그것도 error한테 보이기 때문에 I'm afraid that's not right. 물론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I'm afraid that's not right는 상대방이 incorrect한 information을 correct 해주기 위해서 use하는 expression이다. 됐습니다. Yeah, I'm sorry, but you're wrong. 하기도 하고요. I don't think that's right. 그게 있어. I don't think that's right. 네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에 I'm sorry, but that's not right. That's not true. 뭐, right 대신에 쓸 수 있고 뭐, true. 됐습니다. true의 반대말은 뭐죠? true의 반대말. 뭐죠? false가 있죠. tf 할 때. true, false. 됐습니다. right의 반대말, wrong. 뭐, right하고 true 비슷한 말. 그 다음에 wrong하고 false하고 비슷한 말. 우리가 어휘를 알아야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덥기 때문에 준비는 안 돼 있겠죠. 대화가 자, 그래서 맨과 우먼이 어떤 정보를 묻고 답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남자가 뭐라 그럽니까? Look at this picture. This is the tallest tree in the world. 그랬더니 뭐래요? How tall? How tallest? 뭘까? 오케이, 그래서 how tall is it? 그래서 how tall is it? 얼마나 tall한데? 이런 거죠. How tall is it? 오케이, okay, 그랬더니 information을 주고 있죠. information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it's 112 meters tall 이러면 되겠죠. How tall is it? It's 112 meters tall. 오케이, okay. This is the tallest tree in the world.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는 112m 이러면 된답니다. 오케이, okay, 112m면 건물 한 층이 한 3m, 4m 되니까 30.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워먼과 맨이 대화합니다. 이번에 워먼이 먼저 얘기합니다. 워먼이 뭐래요? I went to Busan last weekend. 그렇죠. 과거에 last weekend에 있었던 일이가 단순 과거 시제. when에 대한 대답, last weekend가 뭐이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니까 단순 과거 시제인 I went, I have been to 이거 쓰면 안 된다 했죠. 여기선 I have been to 하면 갔다 온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못 붙인다 했죠. 오케이, 부산 갔다 와서 그래서 남자애가 뭘 물어보면 거리를 물어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Is it from Seoul? 이러겠죠. How far is it from Seoul? How
far is it from Seoul? 오케이, 그래서 서울 부산 간 거리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How far is it from Seoul? 그래서 어떤 정보입니까? It's about 420km. 서울 부산 간 420km로 보내답니다. 오케이,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대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자가 커다란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개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자애가 개를 데리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그 개를 보고 와우 크네 뭐 이럽니다. 여기서는 뭐 크단 얘기가 막 뚱뚱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야, 씨, 니개 엄청 뚱뚱해. 몸무게 얼마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몸무게가 얼마래요? 50kg이라 합니다. 그렇죠. 여기 몇 명은 50kg 넘고 몇 명은 50kg 안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와 그렇게나 무거워? 이래서 그렇게나 무거워? 못 믿겠다? 뭐 이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이거? 이거 어디서 봤잖아 이거.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여기서 감탄하게 이러면서 됐습니까? 좀 이따 바꿔 쓸수 있는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남자애가 여자가 데리고 있는 개를 보면서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How much does it weigh였죠? How much does it cost 하듯이 How much does it weigh? Wow, your dog is very big. How much does it weigh? 됐습니까? 이 대화 조금 난이도가 있죠. How much? 무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much does it weigh? 그랬더니 그것은 한 50kg 좀 나가면서 뭐래요? It is about 50kg. 근데 is 말고 그렇죠. 아까 설명만 들으면 확실히 여러분들 모르죠. 그렇죠. It weighs about 50kg. It is about 50kg. 해도 되지만 It weighs about 50kg. How much does it weigh라고 물었잖아. weigh가 뭐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My dog weighs about 50kg.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나 무겁다고 이러죠. 그렇게나 무겁다고 이런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지. Is it that heavy? Or is it that heavy? 극히 무겁다고? Is it that heavy? I can't believe it. 그러니까 자, 그럼 전체적으로 자세히 봐야 될거 보면 Look at this picture. This is the tallest tree in the world. How tall is it? Okay. It's 111 meters tall.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I am 뭐, 10 years old. 하잖아요. 그쵸?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 am 10 years old. 하잖아. 그러니까 how tall? 라고 물었으니까, it's 112 meters tall. 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다음에 last weekend하고 went의 관계. 다음에 how far? 이에 대한 얘기. How far is it from Seoul? 네, about에 대한 얘기. 이에 대한 얘기. Wow, your dog is very big. How much? 이거 아직 안 외워진 것 같은데 꼭 외워보세요. How much does it weigh? It weighs about 50 kilograms. Is it that heavy? I can't believe it. 오케이, 그래서 키를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How tall is it? 됐습니다. 오케이, Can you tell me 하고 합치면 Can you tell me how tall it is?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all 물었으니까 tall이라고 대답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이 말이죠. 지난 주말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쿡 찍었어. 이렇게야,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제랑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 I had a win too. 안 된다 했어. I went to Busan last weekend. 오케이. 그다음에 거리 묶기입니다. 거리 묶기. 거리 묶기. 뭐라고 그런다? How far is it? 서울에서 from Busan. From Seoul. 여기에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러는데 원래는 비인칭 주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비인칭이라고 볼수 있고 뭐 대신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How far is Busan from Seoul?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의미 없다. 오케이. 여기 또 비인칭 주어 나오고 있죠. About의 의미는 뭐고? 약 대략이고, 뭐, 잘 알다시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round. It's around 420 km. 비인칭 주어. 오케이. 그 다음에 무게 물어보는 표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니? How much does it weigh? 뭐 여기에 day 이런 게 왔다 그러면 how much do they weigh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니? How much do they weigh? How much does it weigh? 그래서 얘 대략 50kg 좀 나간다. It weighs about 50kg.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세 의미는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무슨 시다? 그렇죠. 어찌시죠, 어찌. 대시하는 역할은 heav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heavy? 그렇게 무거운. 그래서 얘는 것만들은 that 생략할 수 있죠? 목적어인 경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없죠. 그렇습니까? Is it that heavy? 그 다음에 I can't believe it. 뭐 표현하기? 그렇죠. 감탄, 논란 표현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더라? Incredible. 그렇죠. 그렇죠. Incredible. 그 다음에 unbelievable. 아, incredible, unbelievable. I can't believe it. 이런 것들이 논란과 감탄 표현하기라고 앞에서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정보 묻고 답하기 조금 긴 대화라고 합니다. 맨과 어머니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뭐 남자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은 수미죠. 여자가 수미고요. 남자 이름은 뭔지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수미한테 Hi, Sumi. Did you watch the TV program about hummingbirds? 수미가 hummingbirds? You mean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그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Yes, you know. 그렇죠. You know what? 그럼 뭐, you know that? 이런 거 되죠. You know what? You know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hummingbird는 날 수가 있네요. hummingbird는 날수 있다. hummingbirds can fly. 어떻게? 그렇죠. backward. backwards도 되고 backwards 둘다 됩니다. 어떤 애들은 S를 쓰면 뜻이 달라지는데 뭐 beside하고 besides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이게 달라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 backward, backwards 둘다 되고요. Okay. Hummingbirds can fly backwards.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애가 수미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라갖고 뭐라고 해요? Really? 그러죠. 정말이? 그랬더니 또 다른 정보를 또 주죠. 남자애가. 예, 아는 것도 많아. 맞습니까? 뭐래요? Also, they can stay in one place in the air. 그렇지. By moving their wings very fast. They can stay in one place in the air by moving their wings very fast. 마치 모처럼 날수 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녀석이 또 있죠?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이렇게 할수 있는 애 있잖아. 그쵸. 헬리콥터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They can stay in one place in the air by moving their wings very fas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와, 또 궁금한 게 생겼어. 이제, 팩트 체크하는 거죠. 팩트. 그래서 뭐래요? 그렇죠.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How not fast하게 can they move their wings? 그럼 they can move가 생겼겠네요. They can move up to 80, 그렇죠. 80 times a second. Isn't it amazing?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up to 80 times a second? Isn't it amazing? Wow, that's really fast. 막판에 또 여자애가, 수미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깜놀하고 있죠. 뭔가? 자, 일단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는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됐다? 그래서 TV를 봤죠. 그래서 아빠가 앉혀놓고 보기 싫은데 야, 다큐멘터리 봐. 허밍버드에 대한 거야. 좀 봐. 막 이랬단 말이죠. 보기 싫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 나서 좀 자기가 흥미를 느낀 거에 대해서 지금 수미한테 뭐 하고 있어?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아는 척 하고 있는 거죠. Whereas you mean the smallest. 수미가, 뭐야, 그, 벌새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니야.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 수미가 알고 있는 벌새에 대한 팩트는 뭐예요? 그쵸. 가장 작은 새라는 건 수미가 알고 있어. 그렇습니까? You mean the smallest bird in the world? Okay. 그러니까 얘도 지도 안, 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예, 맞아. You know what? You know that? 그거, 근데 그거 아니야? 뭐 이거 있죠. Hummingbird can fly backwards. 뒤로 갈 수 있어. 네, 누구 몰랐어, 그거. 뒤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also, they can stay in one place a year. 공중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By moving their wings that fast. 근데 날개를 엄청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하는데? How fast can they move? How fast can hummingbirds move their wings? 그랬더니 up to 80 times a second. 째깍하는 동안 몇 번? 80. 그렇죠. 째깍하는 동안 80번. 뭘 하기도 힘들겠다. 됐습니다. 이것도 힘들겠네, 그치? 됐습니다. 80번이나 움직이네. Amazing? 놀랍지 않니? 예. Okay. Wow, that's very fast. Really fast. Incredible. I can't believe it. Unbelievable. Okay, 그러면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Did you watch the TV program about, 뭐, 요런 표현 같은 경우에 전치사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뭐에 대한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about hummingbirds. Okay, 그래서 you mean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되물어보는 거. 그거 말,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는 거죠. You mean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가 뭐다라는 거.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가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you know what? 이런 건 어떨 때 써먹는 건지. You know what? 이런 표현은 대화에서 어떨 때 you know what? 같은 거 쓰는지. Hummingbirds can fly backwards, really. Also, they can stay in one place in the air by moving their wings very fast. 약간 뻔하죠, 이제. 선생님, 어디 형광 패치를 할지. 그쵸? 왜 이렇게 굵어? Okay, 그래서, how fast? 자, 그거 나왔죠? How fast can they move? 나오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They can move. 그 다음에, 요거, up to, 그 다음에 뭐, times의 의미, 그 다음에 어의 의미. 그 다음에 왜 여기는 amazed가 아니고 왜 굳이 amazing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를 amazed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Wow, that's really fast. 정말 빠르구나. 감탄하는 다양한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저 허밍버드가 나온 TV 프로그램 이런 표현이죠. 허밍버드가 나왔던 TV 프로그램. The TV program about hummingbirds. 여기다가 딴 거 집어넣으면 패턴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뭐. The TV program about dinosaur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is hummingbird. 됐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벌새는 가장 작은 조류다. 됐습니다. 곤충 아니에요. 됐습니다. 뭐 한 요 정도 되죠? 사이즈가. 그쵸. 본 적이 없습니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그 다음, you know what? 이건 어떨 때 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단체 하려고 쓰는 거죠. 너 그거 알아? 이러는 거잖아. 난 아는데, 이걸. 그래서 뭐라, 얘 의도는 대화 이어가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표현이라 합니다. 주의 환기하기. 내 말 잘 들어봐.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내 말 잘 들어봐. 라는 표현보다 You know what? You know that? 물음표고요. Hummingbirds can fly backwards. We also they can stay in one place in here by moving. By moving에 대해서는 그 얘기 하겠죠. 일단 moving은 둥둥 뭐고 동명사고 by moving의 뜻은 움직임으로써 by doing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함으로써 그럼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였더라? without doing 뭐뭐 하자마자는 뭐였더라? 그렇죠 on doing 뭐뭐 하는 동안은 뭐였더라? in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하면서 배웠죠?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오케이, by, 그거 알아주세요. 움직임으로써, by moving their wings very fast.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니? 그들의 날개를, how fast can they move their wings?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80번, up to 80 times. 됐습니다. 오케이.
최대. 자, 그럼 up to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냐? 최대 같은 표현은 at most 맞습니다. up to at most. at most 80 times a second. up to는 최선을 다했을 때 나오는 수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 80번까지 up to 80 times. 그러니까 times의 뜻은 번, 횟수, 80번. 그 다음에 o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for나 every로 바꿔 쓸수 있지. 뭐는 안 된다? one은 안 된다. 매 초마다, per second, every second. 1세컨드가 아니라 했습니다. 뭐뭐마다, 1초마다. 아까 앞에도 뭐 250km per hour라는 표현이 나왔죠. 시간당 250km. 초당 80번, 80 times a second.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if부터 살펴봅시다. is는 뭐 대신 왔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벌새가 1초에 최대 80번 할수 있다라는 것 대신 왔죠. 그럼 영어로 하면 that hummingbirds can move their wings up to 80 times a second is amaz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amazing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팩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놀람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도록 amaze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놀라게 하다니까 그것이 놀라게 너를 만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It is amazing 그러면 얘를 amazed를 써서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겠다 아 미안 뭐가 가능하겠다 Aren't you 그렇죠 amazed도 가능하겠죠 너 놀라지 않았냐 Aren't you amazed? Is it amazing? 맞습니까? 사람은 보통 어떤 감정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ED형과 뭐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사람은 ED형 형용사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죠. Aren't you amazed? Isn't it amazing? 자, it에 대해서 밑줄 꺼놓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it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답에다가 그것 땡 여기서 벌새가 초당 최대 80번 날개를 무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냐? Wow, that's really fast. 대답도 계속해서 그거 대신 왔죠. 방금 얘기했던 거. 깜놀하는 표현은 I can't believe it. 알죠? 오케이. 자, 모았고요.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뭐였더라? 그렇죠? 이런 말을 그렇죠. 수정하기죠. 상대방이 헛소리 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너 그거 알아 또 나왔네요. 됐습니까? 너 그거 아니? You know what? You know that? 이러죠. Why? You know that? 그래서 자기가 좀 깜놀한 어떤 팩트를 선언합니다. 뭐래요? A new English teacher came to our school. 그렇죠. New English teacher came to our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가 I heard about it. He's from 그렇죠. He's from the USA. 그렇죠. USA. 미국 출신이시래. 이랬네요. 예, 그러니까 여자애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I'm That's not right. 안 되겠죠. I'm afraid. Right. 그래서 계속해서 he is from Canada. 캐나다 출신이야.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누구? 여자죠. 여자는 저 New English Teacher에 대해서 뭐를 잘못 알았다? 출신을 잘못 알았죠. 어디 출신인 줄 알았는데. 미국 출신인 줄 알았던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누구? 남자가 어디 출신이라고 수정해 줍니까? He's from Canada. 뭐라 그러면서 정보 수정하는 거? I'm afraid that's not right. 됐습니까? That's 뭐 셋이 왔냐? I'm afraid that he's from USA is not right. 대신 맞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 아까도 얘기했던 건 거. 맞습니까? 오케이. So I heard about it. He's from USA. I'm afraid that's not right. 이런 부분. I'm afraid that's not righ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뭔지. 하겠죠? He's from Canada.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화합니다. 일단 남자가 뭐래요?
Would you like to go to see the movies for days this Saturday?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채 글씨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영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Sure, I heard it's really funny. So, I heard it's really funny. I heard 40 days is really funny.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I'm afraid that's not right. It's a, 그렇죠, it's a sad movie.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남자가 뭔가 제안을 하죠. Would you like to go to see the movies 40 days this Saturday? 오케이, 언제 무엇을 뭐 하자 그랬습니까? 언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엇을? 영화 제목 40일이죠. 40일이란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라고 제안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40일이란 영화 같이 보러 가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어 좋아, 그 영화 흥행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 영화가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그렇죠, really funny. funny의 뜻은 fun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fun은 재미있는 이란 뜻이고 funny는 어떤 웃긴이죠, 웃긴. 그렇죠, 웃기다고 들었어. 코믹 영화로 들은 거죠. I heard the 40, I heard the movie 40 days is really funny. 코믹 영화 정말 웃기다고 들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면서 뭐래요? I'm afraid that's not right. 그것은 슬픈 영화야. It's a sad movie. 됐습니까? 자,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40 days 대신 왔죠. 40 days는 암만 길어봤자, 어? days인데? 좀 완성네. 됐습니까? 그 정도는 이제 사기 안 당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짬밥이 있죠. 뭐 여기서는 뭐 would you like 이런 표현들 잘 알고 있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들은 내용은 전부 다 I heard it 같은 걸 들었을 때는 heard about 쓰고요. I heard 뭐 이런 거 왔을 때는 heard 하고 it 사이에 뭔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I'm afraid that's not right.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It's a sad movie. 자, 그래서 you know what? 부터 같이 you know what은 어떻게 쓴다? 내 말 잘 들어봐.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ear catching 하는 표현이다. Okay, a new English teacher came to our school. 새로 영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어떤 것, it이나 them 같은 어떤 대명사를 듣다 할 때는 hear about이라는 수고를 씁니다. hear about 또는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건 hear 누구야? Hear of를 쓸 수도 있어요. Hear of it. I heard 시제에 맞추면 과거. I heard about it. I heard of it. 됐습니다. It은 뭐 이 문장 대신 왔죠. 됐습니까? 나는 그런 사실을 들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얘기할 때 수정하는 표현 뭐? I'm afraid that's not 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That's not right. 또 I'm sorry. That's not right.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that's right. 그렇죠? I don't think that's right.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I'm sorry but you are wrong.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I'm sorry but you are wrong. 또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뭐 incorrect 이런 것도 가능하죠. I'm sorry but that's incorrect. incorrect 어떤 그렇죠. 부정확한 있습니까? 뭐 incorrect 못 쓰실 것 같아서 여러분 워낙 스펠링을 잘하니까 incorrect가 wrong과 같은 뜻도 되는 거. That's incorrect. 부정확해. That's incorrect. That's wrong. correct는 right하고 같은 말이겠죠. correct는 correct는 right하고 같고요. 뭐 또 true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true. 여기 또 뭐 어휘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여기 false도 같이 가면 되겠네요. false. 틀린 것들 쭉 모아보면 incorrect, wrong, false. 맞는 것들 쭉 모아보면 true, correct, right. correct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correct는 동사로서 수정하다, 바로잡다. 뭔가?
그래서 수정하기 조금 긴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있네요. 세 번째가 있네요. 네, 그래서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라고, 삼색기야. 그렇죠? 뭐, 초록, 하양, 빨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래? 이러고 있죠. 초록, 하양, 빨강은 아마 이탈리아 국기일걸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국기를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여자애가. 이번에는 남자애가 잘못된 정보 갖고 있네요. 여자애가 뭐래? 파랑, 하양, 빨강이야, 이 자식아. 예, 남자가 그래서 뭐, 더, 그렇죠. The flag of France has three colors. They are green, white, and red. 그랬더니 뭐래요? I'm afraid that's not right. They are blue, white, and red.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어떤 잘못된, 이번에는 남자가 잘못된 정보 갖고 있습니다. The flag of Franc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군요. 그렇죠. National flag. National flag가 뭐겠어요? 국기죠, 국기. 있습니다. The flag of France. So, national flag of France has three colors. 삼색기야. They는, 뭐, the three colors. 대신 왔죠. The three colors are green, white, and red. I'm afraid that's not right. They are blue, white, red. Okay.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소리를 하는 애와 그것을 고쳐주는 좀 긴 대화가 오겠습니다. Okay. 일단 뭘 찾고 있나봐요. 남자 이름은 진수입니다. 그렇죠? 진수. 여자 이름은 안 나올 뿐이긴 해. 여자애와 진수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자애가 진수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찾고 있는 중이냐 입니까? Looking at you.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진수. 진수야 뭐 보고 있어 이제. 뭘 찾고 있니? 아니네요. What are you looking at, 진수? 그랬더니 진수가 뭐래요?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 뭔가 중요한 게 지금 훅 지나가고 있죠, 그쵸? 그쵸?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 그래서 진수는 아마 중국에 놀러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니까? 예, 그래서 여자애가 뭐래요? When did you go there? When did you go there? 언제 갔었어?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갔었는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With my family last summer.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What are you looking at, 진수?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 China? When did you go there?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Okay, 그래서 자기도 좀 보여달라 그러죠, 여자애가? 그래서? Can I see the picture? 그렇죠.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거. 요청하는 거. Okay, 그랬더니, 당연히 자랑하고 싶으니까 보여주겠죠. 그래서 뭐래요? Sure, took this picture at the Great Wall of China. Sure, I took this picture at the Great Wall of China. 여러분 다음 번씩 다 가봤죠? 이런 유명한 데는. 오케이, 멋지네. 굿입니다. 오케이, 여자애가 부러워서 그러죠? 그래서 남자애 진수가 또 뭐래요? You know what? It can be seen from space. It can be seen from space. From space. Okay. 또 중요한 거 하나 혹 지나가고 있지 지금. 그렇죠? 발견하셨습니까? It can be seen from space. Okay. 또 이게 헛소리죠. 자, 그래서 여자가 뭐래요? I'm afraid that's not right. 안 되겠네요. 칸수로 봐서 I'm afraid. I'm afraid that's not right. 막 이제 막 갈굽니다, 그쵸? 막 팩트 폭행하고 있고. I'm afraid that's not right. 그래서 뭐래요? It's very long, but not enough. Wide enough 할까? Enough wide 할까? It's not wide enough입니까? 뭐 그래요?
It'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So we can't see it from space. Wide enough이지 뭘 봐, 보기는. 당연히 wide enough이지 enough wide가 아니지. 발음이 착착합니다. 아, 그래요? 저 발음도 착착했네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 먼저 해보면, 진수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애가, What are you looking at, 진수? 진수 뭐 보고 있어? I'm looking at a picture. I'm looking at China. 중국에서 찍은 사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자가, China? 왜 이렇게 몰래? 언제 갔었어? 언제 갔냐고 물었으니까 언제 갔다 해야 되겠죠. I went there with my family. 언제 갔는지만 물어봤는데 누구랑 갔는지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뭐 당연히 가족이랑 같이 갔겠지. 중학생이 뭐 혼자 갔었어요.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가족과 함께 갔었어. 패키지 여행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될까 하고 있네요. Can I see the picture?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Sure, I took this picture at the Great Wall of China. 중국 만리장성을 The Great Wall이라 합니다. 만리장성을 찍었어. Cool. 사진이 이제 차가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사진이 너무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사진이라는 거죠. 오케이. 멋지다는 뜻이죠, 이거. 난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너 그거 알아? 막 이럽니다. 너 그거 알아? 했는데 이제 발리죠. 개발리죠. You know what? It can be seen from space. 우주에서도 보인대. 말입니다. 그쵸? 여튼, 뭐래. 이제 미쳤나. I'm afraid that's not right.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기 때문에 it's very long. 그렇죠? 엄청 길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but not wide enough. 어떻지가 않다? 넓지가 않은, 그렇죠? 넓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낚시실 같은 거 있죠. 낚시실 같은 거 막 뭐 한 5000km 쭉 깔아 놓고 그렇죠? 한 1km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그렇죠? It'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그쵸. 뭐, 엄청 길긴 한데, 근데, 좀 넓지가 않아. So, we can see it from space. 우주에서 볼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아파트긴 한데, 알겠습니다. 대아파트긴 한데, 뭐가 훅훅 들어있죠? 알겠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김수?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 자,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쵸? 한번 눈치챘죠?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 이 문장 중요하잖아. 그쵸?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다. China, when did you go there? 자, 왜 did you go라고 물어야 될까? Do you go도 아니고 have you gone도 아니고 왜 did you go라고 물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과거 시제로 물어봐야 되는지 묻는 거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왜 얘는 went라고 해야 될까? I have been there 하면 안 되나? I have been there. I have. 그 다음에 there는 뭐 대신하는지. 그 다음에 can I see the picture?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능력을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능력이 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Sure, I took the picture at the Great Wall of China. 여기서는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보이죠? 됐습니다. At the Great Wall of China. The Great Wall of China. The Great Wall of China. 불국사 of Korea. 뭐 이런 거. 됐습니다. 정사. Oh! You know what? It can be seen from space. 이 문장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쵸. 좀 이따가 왜 중요한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It's in from space. I'm afraid that's not right. 뭐 이거는 이제 잘 알죠. I'm afraid that's not right. I'm afraid that's not true. I'm afraid that's false. That's incorrect. It'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So we can see it from space. 자, 이 문장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다른 표현 방법도 있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더 들어가서 I'm looking at a picture I took in China 이 문장을 내주세요. 뭐라고? 시제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여기는 무슨 시제? 거기는 현재 현재 진행이에요. 여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여기는 왜 현재 진행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거는 바로 와보니까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looking at 이 중요하다 I took in China I took in China가 중요하다 어 눈으로 가고 있어 그렇지 생략된 거 있지 어디에 뭐 I랑 picture 사이에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So I'm looking at a picture which I took in China that I took in China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관계대명사라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왜 생략했지? 목적격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얘가 왜 목적격이라고 하는지는 선행사를 문장에 집어넣었을 때 I took the picture in China took의 무슨 거야 이게? 선행사가 목적어란 말이죠. 자,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었을 때 다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선행사가 들어갔다가 일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짓 시작하겠다. 그렇습니까? 그게 동사나 전치사 뒤에 있던 녀석이면 목적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주어 나오죠. 그래서 주어가 들어있는 거죠. 주어가 있으면 여기는 주어 목적격이거나 소유격 관계대명사겠죠. 오케이 okay, 그러면 두 문장으로 꾸며면 I am looking at a picture and I took it in China 됐습니까? 얘를 it으로 넣어서 여기 다시 더 넣어줘야죠 and I took it and I took the picture in China 됐습니까?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어서 중요한 문장이었죠 그 다음에 China, when did you go there? 자, 무슨 시제로 물어봅니까? 그렇죠 왜 과거 시제로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얘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 어차피 무슨 시제 무슨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인데 뭐에 대한 대답인데 랜서버가 뭐에 대한 대답인데 왜에 대한 대답인데 어차피 뭐야? 과거잖아. 후기야 동어리야 이거. 후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됐습니까? I have been ther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화 대화 같고요 됐습니까? When did you go there? 할 때 대화는 어디서 왔다? When did you go? Go China? Go in China? Go to China? 왔다 여기 go to China 대화는 어디서 왔다? Go to China 대신 왔죠 Go to China I went to China with my family last summer 됐습니까?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네, 그래서 went를 써야 되는 이유, last summer와 when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게 둘 다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이유는 when을 물었는데 왜 어차피 last summer와 같은 콕 찍는 과거니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can I see the picture? 이건 능력 묻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하기? 허락받기. 그래서 can 대신 쓸 수 있는 건 may I see the picture 또 could I see the picture? 맨날 난이더라. 니가 항상 may 하고 얘가 항상 could 하더라 한 명이 다 해도 될 텐데 May I see the picture? Could I see the picture? Can I see the picture? 됐습니까?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나 봐요 그쵸? 너는 may 전문, 너 could 전문 됐습니까? 저기 놀고 있는 사람 농띠 됐습니까? Could I see the picture? 뭐 너 좀 해줄래는 사정인 거 알죠? 상대방이 부탁하는 거 뭐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내가 해도 되겠는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Sure, I took this picture 뭐, 과거 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니까 뭐 at 나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at 그 다음에 중국의 현재 in China 아니고 of China입니다 그러니까 The Great Wall in China가 아니고 The Great Wall of China 그렇습니까? 중국 만리상성에서 At the Great Wall of China 그렇습니까?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You know what? It can be seen from space 자, 이 문장 일단 it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it은 뭐죠? 비니팅 좋은가요? 뭐요? 뭐예요? 그렇죠. 그럼 뭐 대신 왔다? The Great Wall of China can be seen from space. 그렇죠? The Great Wall of China can be seen from space. 자,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
그렇죠. 수동태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포커스 네. 어디에서 본 수동태냐 하면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그렇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Can be PP하고 있죠. 이것은 관찰될 수 있다. If the great wall of China can be seen from space by 간단하게 by us. 그렇습니까? 우리들 왜 하죠? by us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해주세요. 뭐? We가 뭐 한다? We can see what? Where? From? 왜 in으로 갑자기 바꾸나요? 그대로 쓰면 되지? We can see it from space 했습니다, 이거. We can see it from space. It can be seen from space. 됐습니까? 네, 수동태가 있어요, 여기. It can be seen from space by us. We can see it from space. 우리는 그것을 우주에서 볼 수 있어. 그것은 우리에 의해 우주로부터 관찰되어질 수 있어. 같은 얘기죠. It can be seen from space. 자, 요거 가지고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Can be seen. 보이는, 보인다, 보여질 수 있다. 됐습니까? It can be seen. 오케이. 그 다음에, I'm afraid that's not right 했고요. It's very long. 계속해서, isn't the Great Wall of China. 대신 맞죠? The Great Wall of China i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자, so we can see it from space. 자,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enough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enough는 충분한 시간이 부담되겠죠. 충분한 시간, enough money, enough time, enough money. 그렇습니까? 충분히 넓은 wide enough. 그렇죠. fast enough, wide enough 하듯이 enough wide가 아니고 wide enough이요. 그렇습니까? It'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so we can see it from space. We can't see it from space, 네? 그쵸? 그러면 is 주인공으로 얘를 또 바꿔볼까? 됐습니까? 이 부분, we can't see it from space를 is를 주어로 바꾸면서 it can't be seen죠. It can't be seen. 그것은 관찰될 수 없다. It can't be seen from space. by us는 생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It can't be seen. 관찰될 수 없다. from space. 됐습니까? 여기 요 문장이 있는 이유가 여기 요 문장하고 이렇게 쌍둥이 만들려고 하나는 not이 있고 하나는 not이 없을 뿐입니다. 됐습니까? It can't be seen from space. 우주에서 관찰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so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so 앞에 뭐가 오고? 그렇죠.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이 원인입니까? 충분히 넓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주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했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지식이 더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라고 하려는 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지식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 wide의 반대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렇죠. wide의 반대말이 뭐예요? 좁은. 좁은이죠. 아유, 똑똑하다. 영어로는 narrow죠. 됐습니까? narrow narrow 알려줬어. 이제 해봐. 이 부분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빼도 되고, 여기에 뭐, it's very narrow. 이런 게 원래 문장이 이거였다 칩시다. It's very narrow. It's very narrow. So we can't see it from space. 이래도 되겠잖아. It's very narrow. 그건 너무 매우 얇아.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볼 수가 없어. 자, it's very narrow. So we can't see it from space. 해주세요. It's so narrow. 그렇죠. 그거 되죠 일단. It's 그것은 매우 얇다. It's so narrow. 그래서 that we can't see it from space. 됐죠? 다 써야 되겠다. That we can't see it from space. 또 It is it's too narrow to see it from space. 잘 했는데요. 캔 안 됐어요. 어? 캔? 캔 안 됐어요.
to see 여기다 어디다 can 넣을까? To can see 할까? Yes, can. 네,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하면 enough to do야, to to야?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하면 enough to do야, to to야? to to 여기다 can't를 왜 넣어? 안 넣어요. 자, 이거 to to 할 때 이렇게 배웠죠. It's too narrow. 뭐야? 이거는 너무 얇다. 뭐 하기에는 to see from space 하기에는. 네. 그래서 투투에서 투투는 나이 없어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도 왜 캔트로 나서 왜 넣어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한 군데가 틀렸죠 지금 It's so narrow that they can see it from space. It's too narrow to see it from space. 이씨 빼야 이 빼야 돼 그렇죠 이 is는 있으면 안 되죠. 왜? 끊잖아. 네. 됐습니까? It's too narrow to see from sp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에 주어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너무 얇습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이런 말 넣어줘. 그치? 여기 뭐 넣을까? 그렇죠. For us. It's too narrow. 너무 얇아요. 누구로서 뭐 하게? For us to see from space. 우리가 우주에서 보게. 됐습니까? 네. 이외에도 뭐 because를 넣을 수도 있죠. Because it is very narrow. 됐습니까? Because it i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뭐? 그 다음에 because 썼으니까 so 또 쓰면 안 된다 했죠. Because 아까 썼으니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알려줬죠. 뭐? Because it is since not as. Since it is very long, but not wide enough. You can't see from space.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주, 그렇죠. 감자탕 뼈 발라 막듯이 쫙쫙 빨아 먹었어요. 됐습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자, what time is it? 선생님 단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수업하다 보면 지 혼자 신나가지고 쉬지도 않고 막 계속 수업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좀 이렇게 막 새로운 거 배우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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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랩업 1입니다. 마무리. 자, 이 과에서 어떤 대화를 했었냐면은 뭐 팩트 체크하기였습니다. 어떤 사실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재영이는 졸리는 거. 그렇죠. 근데 재영이가 이제 저러니까 How long did you sleep last night? 네. 7. I slept for 7 hours. Oh. Then you slept enough. Right? You slept enough. So, don't doze. Okay? 자, 그래서 일단 팩트 체크하게 하고 그 다음 뭐? 헛소리 바로 잡아주기 했었습니다. 맨과 어머니 대화입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뭐라고 하게 됩니까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라네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여자애한테 관심 있나 봐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광주. 그렇습니까? 왜 한국 사람이 광주 이러지? 광주 이러면 될 거예요.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광주.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광주? How far is it from Seoul? 남자애는 광주? 이러면 되겠네요. 얘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광주? How far is it from Seoul? 세울. 뭐라죠?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About 300 kilometers.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That's quite far. 자, 내용 파악하기. 그래서 일단 지난 주말에 광주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한 건 누구? 워머리 여자. 그렇습니까? 광주에 있는 삼촌 아니야.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궁금한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거리가 궁금해서 뭐라고 한다? How far is it from Seoul? 됐습니다. 거리 묶기였죠. 아까 무게 묻는 거 한번 다시 소환해 볼까요? 오케이. 그것은 얼마나 무게가 나가니? How much does it cost? 아니야, does it weigh? 야, weight 아니야, weigh. T 빼. T 들어간 명사야.
How much does it weigh? 그래서 거리 묻는 건 How far is it from Seoul? 그래서 거리를 얘기하면 빈팅 두어서 뭐 It's about 300 kilometers. How far is it? About 300 kilometers. 그래서 이 파이의 뜻은 꽤 잘 알죠 이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언제 있었던 일을 물으니까 그렇죠. Last weekend.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이거 같이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 대답도 뭐? 단순 과거 시제. Visited. 그렇습니까? 얘를 went로 바꾼다 치자. 그러면 I went to my grandparents. 그렇죠. went to 해야 되겠죠. go to 하고 visit 하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 I went to my grandparents in 광주. 뭐 이런 전치사. 뭐 구미에 in 구미, 광주에 in 광주. 그렇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the Great Wall of China에서 at 쓴다는 거. at the Great Wall of China. 광주에 있는 in 광주.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멀리 서울에서 How far is it from Seoul? 그니까, 그래서 비행 주어 써서 It's about 300 kilometers. 오케이, 뭐 얘 쓰면 내가 또 그 얘기 하겠죠. 일단 얘랑 같은 말은 뭐가 있고 VT가 있고 제발 quiet 하고 스펠 좀 헷갈리지 마라. 그니까 quite, quiet 하실 거고요. 꽤 멀다고 생각합니다. 300km는. 오케이. 다음 wrap up 2. 뭐 이번에는 뭐 헛소리 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워먼과 맨에 대화합니다. 일단 워먼이 뭐래요? 그렇죠. Mr. Han, 그렇죠. Where will we go for our school picnic tomorrow, Mr. Han? 둘의 관계는 학생과 뭐 선생님 관계인 것 같아요. 한 선생님, Where will we go for our school picnic tomorrow? 내일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네요. 대단하네요. Where will we go for our school picnic tomorrow, Mr. Han? 계속 시험 공부하고 있어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선생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해주죠. 뭐라고 해요? We'll go to Children's Park. Children's Park 할 거야. 뭐, 에버랜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어뮤즈먼트 파크죠. 오케이. 그랬더니 학생이 뭐래요? Going to meet. 그렇죠. We are going to meet at 10, right? 오케이. 그랬더니 얘 봐라 뭐 이러죠. 그래서 뭐래요? Sorry, but that's not right. 그렇죠. 어? 그래서 we are meet at 9.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정보를 사실 물어봤다고 물론 how 뭐 이런 게 들어있진 않지만 이런 것도 정보 물어보는 거죠. Where will we go for our picnic? 그니까, 예, 그래서 한, we'll go to Children's Park. 오케이. We are going to meet at 10, right?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는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거는 소풍 갈 장소를 물어봤더니 한 선생님이 어디로 갈 거다? Children's Park 갈 거다. 어메드먼트 파크 거든요. 그 다음에, 저 여자애는 몇 시에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시에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래가 몇 시에? 9시에 만날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각할 뻔했죠. 자, 여기서는 좀 뭐 지나간 것들 몇 개 좀 봐야 되겠네요. 뭐 이딴 거는 알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알죠. 그렇죠? 뭐 우리 시간을 표현하는 건 at 그다음 on 그다음 in 이 세 가지 전치사를 쓰죠. 그렇죠? at은 보통 clock time, 몇 시에 할 때 쓰고, on은 뭐 할 때 쓰더라? day. 그쵸. day를 얘기할 때, on my birthday, calendar time이라고 그랬죠. on Tuesday, in은 뭐부터 쓰더라? month. 그래서 month 이름부터 in January, in October, in September, 이런 거 쓰죠. 몇월 달에부터, 뭐 몇 년도에도 물론 in 쓰고요. in 201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우리 좀 할 말 있잖아. 그쵸? 이런 거 물음표 표현하면서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더라. 그렇죠. 부가 의무문이죠. 일단 부가 의무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뭐 하고 싶어서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We are going to meet at 10, right? 우리 10시에 만날 예정이잖아요. 맞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right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물어보면 여기를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righ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Aren't we? 그렇죠. Aren't we죠. Aren't we? Aren't we going to meet at 10?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부가의 부분. 맞습니다. 만약에 we will meet이었다. 진짜. We will meet at 10이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부가의 부분. We will meet at 10이었다. We are going to meet at 10이 아니고 We will meet at 10 하고 놓고 그다음 부가의 부분은 뭐지? 그렇죠. One we죠. One we. When we going, when we meet at 10. 됐습니까?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를 쓰죠. will, will, can,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not이 없었으면 not을 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경우에는 be동사가 있죠. we are. 그러니까 be동사를 쓰는데, not을, not이 없었기 때문에 not을 써서 aren't we? 한다라는 거. 부가의 부분 할 때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설거지 한다. he does the dishes. 안 하니? doesn't he? 그렇죠. 여기에 일반 동사 쓸 때는 does 나 또는 뭐 doesn't 이런 거, 뭐 don't 나 do 이런 거 쓰죠.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부가의 부분. 뭐, I'm afraid, but that's not right. I'm afraid, that's not right. 대신에 sorry, but that's not right. 뭐, 이거 틀렸다 라는 표현으로 뭐 wrong, false, incorrect 이런 것도 쓸 수 있다고 했고요. We are going to meet. 계획 말하기 9. 오케이. 그다음 좋아하는 것 관심 표현하기 부탁드립니다. 니들은 문법 들어간다 했지? 니들은 문법 안 들어간다 했고. 오케이. 8시 40분까지 수업하고요. 좀 쉬다가 이거 다 할게요. 8시였는데 지금 6시. 개깜짝 놀라서 했죠. 자, 좋아하는 것 표현, 관심 표현하기.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라고 했네요.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무슨 시제로 물었죠? 현재 시제. 그렇죠. 왜 현재 시제로 물었죠? 그렇죠. habit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방과 후에 뭐 하는지 물었죠. 와우. 와우. 막 영어로 막 대답하네. 됐습니까? habit 체크하고, 좀 fact 체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또. habit도 fact의 한 영역이죠.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습관을 묻고 있다면 현재 시제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I enjoy drawing cartoons. I post them on the internet. How interesting. 뭐 이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좋아하는 것, 뭐 관심 표현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요거겠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 표현하는 게 요거겠죠.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그럼 관심 표현하기에서는 뭐 이런 것도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뭐하니? what do you do after school? I enjoy drawing cartoons. 난 만화 그리는 걸 즐기는데 I post them on the internet. 뭐 them에 대해서는 다 하시죠. them은 뭐 해봤다? I post cartoons. the cartoons on the internet. 그렇죠. 난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다. post는 뭔가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post라고 그러죠. I post them on the internet. How interesting, how interesting. 뒤에 생겼던 말은 how interesting. 그렇죠, it is.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그렇죠, 감탄문이라고 하죠. 아. 자, 일단 먼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핵심 포인트. enjoy는 doing만 좋아하시는 건 다 아시죠? 또? 네. deny doing, 와우. practice doing. give up. 어? give up doing. Oh, 응. 생각하는 동안. avoid doing. keep doing. 어, protect. 오, 그것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 뭐, protect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하는 것을 막다. 이건 좀 이상하다. 뭐. consider doing. 그치? 어? attend. 뭐 하는 것을 출석하다?
오케이. 뭐, 지원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얘기했네요. 됐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give up, keep, 이런 것도 지원 문제 많이 나옵니다. practice, enjoy, finish, 이런 거. finish 안 나왔었네. finish doing,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할 때, 관심 표현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중1 때 했던 거, 나는 만화 그리는데 관심 있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나는 만화 그리는데 관심 있다. I am interested in drawing cartoons. 이런 것도 있죠. 예, 뭐 be interested in 할 때 in이 전치사니까 마찬가지 이거 똑같은 형태 동명사 형태로 넣으면 되겠죠. I'm interested in drawing cartoons. I posted the cartoons. 자, 요 표현 통째로 알고 있죠. 그렇죠? In the internet 이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할 때 뭐라 그런다? On the internet. 그렇습니까? In the screen이야, on the screen이야. 그렇죠. On the screen 하듯이, on the internet 한다는 거. How interesting. 그러면, how interesting은 감탄문으로서 정말 재미있겠구나.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 그렇고. 좋아하는 거 표현할 때, 뭐, like 써도 되겠죠? I like to play badminton with my father. I like playing badminton with my father. like는 뭐, 이거,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거. 얘도 to do도 되고 doing도 되죠. He loves going skiing 해도 되고 He loves to go skiing. skiing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I feel great 이래도 되겠네요. I feel great when I dance. 춤추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내가 춤출 때 기분이 엄청 좋아라는 얘기는 I enjoy dancing 이런 뜻이죠. That's interesting. I'm interested in acting.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것에 물어볼 때는 Do you like? 뭐? Do you enjoy? What's you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여가 활동, 여가 시간 활동 뭐였더라? 그런 free time activity. 그렇죠. What's your favorite free time activity? 됐습니다. free time activity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What's your favorite hobby? 이런 되고요. Hobby를 다른 말로 free time activity라고 한다. 됐습니다. 합이 쓸 줄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관심 못 끌었고. 그 다음에 허락 요청하기, 반복 요청하기. 허락 요청은 내가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내가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화. A가 뭘, 일단 읽어봅시다. A가 뭐래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John has a big mouth. John이 입이 크대죠, 그쵸? 그쵸? 내가 뭐 좀 얘기할게. John은 입이 커. 그래서 B가 뭐래요?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쵸?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거 뭐, 중요한 것도 들어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쵸? I don't know what you mean.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죠. John이 입이 크다고 내가 알기에 John은 닭똥집 모양의 입을 갖고 있는데,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래서 A가 계속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갖고 그쵸? 그래서 뭐예요? I mean he talks a lot about other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허락 요청하는 게 어디 있었죠? 이거죠. Let me tell you something 그쵸? 내가 뭐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게 허락 요청하는 거 Let me tell you something 그 다음 반복 요청하기는 어딨죠? 그렇죠. I don't know what you mean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반복 요청하기라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설명 요청하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설명 요청하기. 그러니까 I don't know what you mean.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엇일 때 설명, explain을 요구할 때, explain을 요구할 때, I don't know what you mean.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let me tell you something은 중1 버전으로 바꿔도 되죠? 그렇죠? Let me tell you something을 내가 뭐 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제가 뭐 좀 해도 되겠어요? 뭐 이래도 되잖아. 그렇죠? 자, 봅시다. Let me는 let me는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 일단 전체적으로 동사로 시작하니까 무슨 문인데 명령문인데 let은 무슨 동사라서
자격동사여서 구조가 어떻게 된다? Let A, 그 다음에 A가 하고 싶은 행동은 동사의 원형, 시제와 관계없이 원형을 한다. 그래서 Let me tell을 쓰는 거죠. 내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예, 근데 왜 하필이면 말하다 동사가 참 많은데 여기 하필 왜 tell을 썼지? Let me say you something 하면 안 되나? 그렇죠. tell A, B를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지금 문장의 구조가 이 부분이 몇 형식이니까? 그렇죠. 4형식이니까. 됐습니까? 4형식 할 수 있는 말하다는 tell이죠. tell이 좀 4형식, 5형식에서 주로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ell A to do라든지 tell A, B라든지 A에게 B를 말하다. Let me tell you something.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Let me tell you something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내가 말 좀 해도 될까? Can I tell you something? 그렇죠. Can I tell you something? May I tell you something? Could I tell you something? 됐습니까? 아까 했던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것도 있네요. 내가 말하면 싫겠냐? 이것도 가능하죠. 그쵸? 그렇죠. Would you mind if I tell you something? Do you mind if I tell you something? 그 다음, mind는 누구처럼? 인정. 누구처럼? 인조이. 마인드는 누구처럼? 인조이. 그렇죠. 인조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Do you mind telling you something? 해야 되죠. Do you mind telling you something? Do you mind if I tell you something? 근데 마인드로 물어봤을 때는 조심해야 되죠. 네. 하라는 얘기가 no. 그렇죠. no가 들어있고 not이 있는 거죠. not at all. 이런 게 해라 라는 거 알죠. 자, 그래, 밑에 가서 허락 요청할 때, may I come in, can I come in, could I가 안 보이네요. could I come in,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를 뭐로 해도 됐다? let me come in. 해도 된다는 얘기죠. let me come in, may I come in, do you mind if I come in? 됐습니다.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ike? 뭐, mind는 또 doing 좋아하니까, do you mind borrowing your bike? 이것도 되죠. Do you mind borrowing your bike?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ike? 그래, 빌려도 돼. No, I don't mind. 싫지 않아. 됐습니까? Yes, I mind. 그래, 싫어. 됐습니까? 이걸로 했을 땐 반대되는 게, 허락 요청하는 게, mind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됐습니까? mind일 땐 조심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sure로 하든지, of course를 쓸 때도 조심해야 돼요. of course not. 이래야지 허락이야, 또. of course는, 그니까, sure하고 여러분들 of course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mind 질문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sure는 내 안에 무조건 허락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근데 of course는 그렇지 않아. yes의 뜻이기 때문에, of course not 해야 허락이 되는 겁니다. sure not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sure 이러면 허락하는 거고 do you mind if I 했을 때 sure 허락이고 of course not 이래야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반복 요청하기가 맞네요. 여기는 설명 요청하기였는데요. 반복 요청하기가 맞네요. I'm sorry, excuse me, what did you say? 뭐라 했노? pardon me, would you say that again? 네. 다시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쵸? Would you? Will you? Can you? Could you? 그걸 쓴 거죠,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반복 요청하기 맞는데요. 근데, 이거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냐. Let me tell you something. John has a big mouth. 했는데, 여기다가, I'm sorry. 이렇게 5점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뭐란 뜻이니까? 미안해. 라는 뜻이니까. 치사하게 이거, 물음표 해야 되는데, 물음표를 5점 해놓고, 만약 틀렸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알겠습니까? 치사한 놈들이 있어요. 낚시꾼들이 학교에. 낚시금 이렇게. 열심히 미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월척을 건지려고.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 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죠. 어떤 월척이 걸렸나. 그렇습니까? 걸려들지 마세요. I'm sorry, sorry. 물음표 있어야 됩니다. Excuse me. 다시 말해주세요. What did you say? 뭐라 했어? 뭐라고?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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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뜻은, 단어의 뜻은 excuse me도 마찬가지고요. 용서, 저를 좀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Pardon. Would you say that again?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I don't know what you mean. 난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건데요. 돌아가서 I don't know what you mean에 내가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응시가 빠르네요. 뭐 더하기 뭡니까? I don't know. 더하기? 그렇죠. What do you mean?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 What do you mean?도 마찬가지 반복 요청하기, 의미 설명 요청하기가 되는 거고 What do you mean? 뭐라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예, 제가 요즘 이제 뭐야 수업 방식이 뭐 좀 됐지만 떡밥을 던지죠 이렇게. 그래서 떡밥 던지기 이렇게. 아 몰려서 잘 뜯어 먹는 물고기들도 있고 뭐야 딴 걸 먹을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떡밥 던지면 잘 받아 먹어야 수수 잘 자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Before You Begin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스 이게 아니고 이제 나가보겠어. 30분이요?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 라면 언제 먹어요? 지금 먹어야 돼. 라면 라고 쓰는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 자기 라면 와서 뜯으세요. 얼마 안 먹고 싶다. 네가 나온 거지? 야, 내가 해줄야? 내가 와, 열공이네, 열공. 열공하면 세트야. 빼기는 뭐 하네. 옆에 좀 흔들고 있어. 빨리 자기 필요한 만큼 스프를 넣어라.
물고 끊는 콜롬바. 와, 밤. 놀랍나. 소리, 소리 유감. 쌤, 응? 소리 유감이라는 뜻도 있잖아. 응. 오케이. Before you begin, 네, 시작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 일단 1번. I told you it wouldn't work. 그렇지. I told you it wouldn't work.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It's no use making a sound. It's no use making a sound. 오케이. 다음 3번은 뭘까요? Come back. 어? 뭐라고? Come back. Come back. 어, is dangerous. 보다는 turn back. Turn back. 이렇게 되죠. Turn back is dangerous. Turn back. 마침표 is dangerous. 그럼 4번은 뭐예요? Fishing is always fun. 자, 각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봅시다. I told you it wouldn't work. So, I told you it wouldn't work. 일단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내가 이제 너한테 말했었잖아 이러고 있죠.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했었잖아. I told you it wouldn't work.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구조는 tell A, B를 쓰고 있죠. A에게 B를 말하다. I told you. A 자리에는 you가 왔고 B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It wouldn't work가 B의 자리에 있죠. 사형식 문장인데 I told you it wouldn't work.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게 보이죠? 그렇죠? 생략된 게 안 보입니까? 오케이, 그렇죠. 여기에 대시죠. 얘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난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라 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that을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보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tell a b다. I told you 시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말했었잖아. 과거에 작동하지 않았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의미. 그렇죠. work가 일, 뭐 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 하다. 그래도 작동하다. 그렇습니까? 나 고장 났다고 얘기했잖아. 뭐 이런 얘기냐. I told you it didn't work.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에서는 it's no use making a sound. 일단 이게 뭔 소릴까요? it's no use making a sound가? 그렇죠. 소리 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it's no use making a sound. 소리를, 뭐, 납치범들이 이렇게 입을 막으면서 it's no use making a sou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리 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보입니까? 자,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이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이거? 그쵸? 울어봤자 소용없다 뭐 이렇게 했죠. 울어봤자 소용없다가 뭐였어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할 때 했었죠. It's no.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거 얘기했죠. 거기서 뭐 물건 우유를 했었죠. 영어 속담은 우유를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자, 그래서 2번은 수거입니다. It's no use doing. doing에 맞자 소용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둘 중에 운명사죠. It's no use doing. 됐습니다. Making a sound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It's no use doing. 이 어딘가 나온 모양이죠. 그 다음에 turn back is dangerous.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돌아가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fishing is always fun. 뭐 요 부분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동명사 주어. 됐습니다. 낚시하는 것은 항상 재미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tell a b 그다음 work의 다양한 뜻 is no use doing 그다음에 뭐 동명사 주어 이런 것들이 8과에서 다룰 내용인가봐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준비하기 8과를 시작 준비하기. 자, 짧은 대화가 뭐, 걸과 보이가 합니다. 일단 걸이 뭐래요? Sounds interesting. Sounds interesting은 상대방이 무슨 제안을 했을 때 쓰는 거지.
이 감탄하기죠, 감탄하기 이거. 그렇죠. How interesting it is. How interesting. 말이죠. 말이죠. That is interesting. How interesting. Really interesting. 뭐 이런 거죠. 많이 재밌구나. It is really interesting. That's really interesting. That's very interesting. How interesting it is. 그래도 보이가 what is it? 그게 뭔데? 이런 거죠. 재밌다! 그러니까 뭔데 뭔데? 이런 거죠. How interesting. What is it?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걸과 보이가 짧은 대화를 합니다. 걸이 일단 뭐, 아, 걸 혼자 얘기하네요. 여자 혼자. 뭐래요? Let me tell you a joke. Saturday and Sunday are so strong because the rest are weekdays. 이 농담 이해했나요? Okay. 일단 let me tell you a joke. 내가 농담 하나 얘기해 줄게. 그렇죠? 이것이 많이 본 거네 이거. 그렇죠? Let me tell. 어디서 봤네 앞에서. Saturday and Sunday are so strong. 뭐랑 뭐가 어떻대요? 그렇죠. Saturday랑 Sunday는 너무 힘이 세. Because the rest are weekdays.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예, 여기에 rest의 다양한 뜻이 중요하죠. rest의 다양한 뜻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휴식이죠. 그러면 그 휴식이 weekdays이기 때문이야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rest가 무슨 뜻도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Rest of his life' 그의 인생의 휴식이 아니고요. 뭔 뜻이겠어요? 인생 남은. 그렇죠. 남은 여생이라고죠. 남은 여생. 'Rest of his life' 됐습니까? 'Rest of my money' 이런 거 됐습니까? 내 돈 쓰고 남은 거. 'Rest of the rest are weekdays' 그렇죠. 나머지 것들이 그러니까 뭐부터 뭐 Monday부터 Friday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The rest가 가리키는 건 Monday, from Monday to Friday를 얘기하는 거. Monday to Friday are weekday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농담의 뜻은 뭡니까? 뭘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렇죠. week의 발음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week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네, weekdays의 뜻은 원래 주중이라는 뜻이죠. 주중.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말은, weekdays의 반대말은 Weekends죠. 주말. Weekends, weekdays. 반대말. 또, Let me tell you a joke. 내가 농담 하나 해줄게. Saturday and Sunday are so strong. 토요일이 엄청 쎄. Because the rest are weekdays.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은 weekdays니까. 그러니까 주중이니까가 아니고 약한 날들이니까 처럼 들린다. 이런 말장난입니다. 됐습니까? 하하하 정말 재밌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rest가 나머지란 뜻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거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단 뭐래요?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것도 어디서 본 거 같네.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런 우연이 있나. I don't know what you mean.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I mean the rest are weekdays. 원래 이렇게 이어지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구나. How interesting. 그니까 뭐 남자애가, 아, 여자애가 뭘 보고 키득키득키득 웃으면서 How interesting. 그랬더니 남자애가 What is it? 뭔데 뭔데? 됐습니까? 인터넷에서 뭐 본 거죠. 그거 이제 써먹는 Let me tell you a joke. Saturday and Sunday are so strong because the rest are weekdays. 그랬더니 I don't know what you mean. 뭐 하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설명해주면 김 빠지죠. I mean, the rest are weekdays.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거 어디서 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서 봤네? 이것도 어디서 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뭘 하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감탄 표시하기. 그니까, 관심 표시하기. 이렇게 했었죠. 관심 표시하기.
감탄이나 관심을 표해요. How interesting. That is really interesting. 이런 거죠. 그다음에 Let me tell you a joke는 뭐였더라? 뭐라면서 앞에서 했더라? 그렇죠. 허락받기죠. 허락받기. 제가 뭐 좀 해도 될까요? 내가 뭐 좀 할게. Let me tell you a joke. 너에게 농담 하나 좀 하게 해줘. Saturday and Sunday are so strong because the rest are weekdays. 그래서 rest가 여기서 무슨 뜻이다? 그렇죠. 나머지란 뜻도 있다. Rest of my money. 내 돈의 휴식이 아니에요. 내 돈에 남은 거. 내 돈 나머지. Weekdays. 나머지 애들은 weekday 주중이잖아. I don't know what you mean. 뭐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헤이, 얘도 뭐라면서 배웠죠? I don't know what you mean. 뭡니까? 문법적인 거 말고 뭐 하기? 그렇죠. 설명 요청하기죠. 다시 말해달라. 됐습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했었죠, 우리가? 이거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Let me tell you a joke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문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설명을 요청했으니까 I mean the rest are weekdays 됐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t me tell you a jok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Can I tell you a joke? May I tell you a joke? 또 뭐? Could I tell you a jo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싫겠니도 있잖아요. Do you mind if I tell you a joke? 이런 것도 있죠. Do you mind telling you a joke? Mind는 enjoy 종족이니까.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Saturday and Sunday are so strong because the rest are weekdays.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you mean 설명 요청하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그것도 물론 가능하고 또 Sorry? 물음표 Excuse me? 물음표 Pardon? What? Pardon me? 그 다음에 can What? What did you say? 이것도 있죠 What did you say? Can you?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say Can you explain it to me? Can you explain it to me? 그 다음에 Can you say it again? Pardon me? Pardon? 됐습니까? Excuse me? Sorr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 I don't know what you mean은 I don't know 더하기 뭐였다? What do you mean?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do you mean 되죠? 됐습니까? 간접 의문 What do you mean이 간접 의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I mean 여기에 뭐 물론 쉼표가 있긴 하지만 쉼표가 없다면 뭐가 생겼다는 거다? 그렇죠. I mean that the rest are weekdays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네요. 그 다음 listening이네요. 오케이 짧은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man과 woman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합니다. 남자가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Every week. What do you like to do every weekend? 주말마다 취미 묻고 있죠. Fact check라 볼 수 있고요. Habit을 묻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What do you like to do every weekend? 그랬더니 여자가 I enjoy playing badminton. Playing badminton. 오케이 좀 이따가 every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to play가 안 되는지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입니다. 계속 이번엔 또 남자가와 여자가 대화합니다. 남자가 맨날 여자한테 물어보네요. 남자가 뭐래요? 그렇죠. What do you like to do after school? After school 모를까봐. 그렇죠.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enjoy? Doing. What do you enjoy doing? 해도 되겠죠.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enjoy doing after school? 그랬더니 I enjoy 그렇죠. Riding a bike. Ride a bike 참 많이 했죠. I enjoy riding bike. 오케이. 계속해서 또 남자가 여자한테 취미라기보다는 저녁이네요. 저녁 때. 그래서 남자가 뭐래요? What do you like to do in the evening? 그랬더니 I enjoy listening to music. 취미 묻고 답하고 뭐 그니까 yep 이제 수지는 저기 호박 그 앞에 자
자, 그래서 what do you like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Every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I enjoy playing badminton. 요 표현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I enjoy playing badminton. Playing인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요. What do you like to do after school? 이것도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I enjoy riding a bike. 바꿔 쓸 수 있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면 되겠네요. Okay. 자, 일단 every weekend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초록색 형광펜을 칠하니까 까맣게 보이네. 자, every weeken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주말마다라는 뜻으로 또 뭐도 있죠? Once a weekend.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가능은 한데 좀 어색하고. 중1 때 참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On weekend, 되죠. Every day 단수명사 온다는 거. Every weekend, on weekend. What do you like to do on weekends? 주말마다 뭐 하는 걸 좋아하니? 그 다음, 이게 어차피 취미를 묻는 거니까 What do you like to do every weekend? 뭐 이런 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응, what do you enjoy doing every weekend? 놀이 것도 되겠고, 또.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s your free time activity on weekends? What's your free time activity on weekends? 또. 너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How? Do you spend your weekends? 그렇죠? How do you spend your weekends? 어떻게 보내니? 이때는 전치사 붙이면 안 됩니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와야 되니까. How do you spend your weekends? 주말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What's your free time activity every weekend? What's your free time activity on weekends? How do you spend your weekends? What do you enjoy doing on weekends?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그 다음에 I enjoy playing badminton. 대신 쓸 수 있는 건 I love playing badminton. I love to play badminton. I like to play badminton. My hobby is playing badmint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배드민턴 치는 데 관심이 있어.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What do you like to do after school? 전부다. What's your free time activity after school? 그러니까 How do you spend your time after school? 거기 your time을 넣어줘야 되겠죠. After school은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으니까 How do you spend your time?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How do you spend your time? 언제? After school. 그러니까 I enjoy riding a bike. What do you like to do in the evening?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하기로 했던 거 플레잉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이런 짓 하는 누구? Practice doing. 또 give up doing. 맨날 give up만 할 거야? Deny doing. 맨날 deny만 할 거야? 아, 아까 너 보이도 했구나. give up. Give up. 얘가 했잖아. keep. 컨시더 컨티뉴는 둘 다 뭐뭐 하는 것이고 컨시더 to do 컨시더 doing 컨시더 doing 된다 또 stop doing 와 그렇지 stop doing stop이 무슨 뜻일 때 뭐뭐 하는 것을 때려치우다 그니까 그다음 아까 했고 F 시작하는 거 finish A로 시작하는 거 agree to do avoid. 그래, avoid doing.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enjoy riding a bike. What do you like to do? 자, in the evening 나온 김에 나머지 애들 얘기해 줘.
at noon. 정오에 at noon. 낮 12시에. 알겠다. 또. At morning. 아, in the morning. 그렇지, in the morning. 와우. Good morning. 또. Afternoon. 아, 네. 그냥 afternoon이요? 난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또. 또.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여기 있고. In the evening. 또. In the morning 했고. 또. 또. In the afternoon. 뭐? Tonight. Tonight? Tonight은 좀 종류가 다르고요. At night. 그렇죠? 그 다음에? 새벽. At dawn. 돈, 돈. 아, 새벽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면 돈 번다고 해, 돈. 그니까, 돈. 이런 것들이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tonight은 왜 여기 안 끼워주나? tonight이랑 같은 애는 tonight, today, this morning, tomorrow, last night, yesterday, 이런 애들.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this morning. This afternoon, this evening, tonigh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조금 더 길어진 대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will see you again. 어? I will see? I will see you a picture. I will show you a picture. I will show you a picture. What do you see?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상한 그림 해가지고 뭐가 보여? 뭐 이런 거. 해봤죠, 그리고 코끼리 몇 마리 들어있게 뭐 이런 거. I will show you a picture. What do you see? 근데 I will show도 되지만 내가 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죠. 모두 가능하겠다. Let me show you a picture 하면 되겠죠. Let me show you a picture. I will show you a picture 해도 됩니다. I will show you a picture. Let me show you a picture. May I show you a picture? 물음표라면 Could I show you a picture? Can I show you a picture?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보여주고 나서 What do you see? 뭐가 보여? 이러고 있습니다. 남자애가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Two faces. 그렇죠? Two faces.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Can you see a glass? Can you see a glass? 그렇죠. 이거 뭐 좀 이따 물어보겠죠? Can you see a glass?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그렇죠.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러죠.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t's easy to find it. It's easy to find it. Look at the black part. Do you see? 그죠. Look at the black part. Do you see? 그랬더니 뭐래요? Oh, now I see how. Oh, now I see how interesting. 지금 얘들이 뭘 보고 얘기하는 건지 잠깐만 얘기하면요. 그거에 좀 필요하겠네요. 자네는 봤나요? 이게 뭘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팔관 안 들어갔습니까? 팔관 시험이 들어간다면서? 이거 몇 정도? No. 몇 단계 나? 대부분 합성입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고. 아, 이거 아픈데. 아이씨, 이거 너무. 이거 아닌데. 내가 그리는 게 낫겠다, 씨. 애들 지금 뭘 보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 뭐 이거 대칭으로 똑같이 생긴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예. 네. 미국 처음 봤다. 이게 뭔가 괴물인가? 물개인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연못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잔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런 그림을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경이 아니고 잔이야 잔.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I'll show you, let me show you a picture. 내가 이 그림 보여주니까 뭐가 보여? 라고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냐? 라고 남자애가 물어봤어. 그 여자애가 Two faces, 얼굴, 옆 얼굴 두 개가 보이는데, 그래서 남자애가, 야, 잔도 보이냐? Can you see a glass? 잔, 잔이야,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I don't know what you mean. 안 보인단 말이죠, 잔은. 내 눈에 잔은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it's to find it. 찾기 쉽잖아. Look at the black part. 까만색 부분을 봐봐. 그랬더니, 좀 거꾸로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까만 부분이 이제 잔처럼 보이는, 뭐 그런 거예요. You see? 보이냐? Oh, now I see. 이제 보여. 재밌구나. 그렇습니까? 뭐 일루션이라고 하죠. 일루션. 그렇습니까? 시각적 뭐 착각형 현상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렇죠. Let me show you a picture 이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wo faces. 그 다음에 can you see a glass? 또 can you 이렇게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you mean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s easy to find it. 여기에 이 it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궁금하네요. 그렇습니까? it이 앞에 있는데 왜 it이 꼭 한 문장인데 it's easy to find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it이 왜 있는지 교과서니까 틀리진 않았겠죠. 이 it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look at the black part. Do you see? Do you see a glass? 이 말이죠. Oh, now I see a glass. How interesting. 그러니까 자, 일단 자, 내가 뭐뭐 하겠다. 잘 알죠? 내가 보여줄게. Let me show you a picture. 바꿔 쓸 수 있는 건 I will show you a picture. 또 물음표라면 Can I show you a picture? 그렇죠. May I show you a picture? Could I show you a picture?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잖아. 내가 보여주면 싫겠니? If I show you a picture. 됐습니까? What do you see?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two faces. 그 다음에 can you see a glass?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아우 안 속네. 언제 사기 안 당하겠다 너. 이건 are you able to see a glass죠 이건. 됐습니까? Will you,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아닙니다, 이거. 이건 볼 수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너 좀 봐줄래? 이거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묻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are you able to see a glass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can you만 보면 맨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막, 그건 상대방한테 request 할 때죠. 요청할 때죠. 이건 요청이 아니고 뭐야? 능력 묻기잖아요. 알겠습니까? 재영이, 어우씨, 나 지금 can you, will you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막 이런 표정이야. Are you able? 네? 그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었다. 뭔지 모르고 있었다. 이건 능력 묻기입니다. Are you able to see a glass? 잔을 볼 수 있냐? 이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러니까 설명 요청하거나,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물음표로 끝나는 I'm sorry, excuse me, pardon me, can you? Can you say that again? 맞습니까? 맞습니까? Can you say that again? 그 다음에 it to me. Can you explain it to me?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겠니니까 Can you show it to m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Can you show it to me?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이런 것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it's easy to find it. 자, 이 it은 여기 it 있는데 왜 또 왔지? 벤치. It isn't 가주어. 됐습니다. 자, 빈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쉽다죠, 쉽다. 쉽다. 그것을 찾는, 그거 뭐, the glass. 얘는 the glass 대신 오는 이시고, it isn't 누구 대신 오는 이시여?
to find the glass. 그래서 가두어 진주어 문제예요. 자, 공통점은 있습니다. 뜻이 없다는 거. 쉬워. For you, 누가, 네가 그거 찾는 거. It's easy for you to find it. 네가 그거 찾는 건 쉬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똑같이 생긴 it이지만 다른 it이라는 거. 빈칭 주어 to find it 되는 것이고 to find it is easy였다고 된 문장은. 8과 니네 지금 우리 가주어 진주어예요. 문법은 안 들어간다 했지만 여기 대화 파트에 있어요. 어차피 배웠으니까. Look at the black part. Come on, do you see? Do you see the glass? 잘 보이니? Oh, now I see. 이제 알겠어. How interesting. 뭐 표현하기? 그렇죠. 감탄, 놀람. That's interesting. Okay, focus in. 그래서 야구 보는 거는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구 시합 보는 건 재밌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Baseball game. Watch baseball. It's interesting to watch your baseball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With many books. It's important. It's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Post a writing 이렇겠죠? Post a writing. It's helpful to post a writing in English. 자, 이거 아까 where라고 했던 그거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On the internet. 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서술형 문제 꼼꼼하게 채점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원래 고유명사였기 때문에. It's helpful to post in English. Post the writing in English on the internet. 자, focus in은 문법이네요. 뭘 얘기하고 싶죠? 세 문장 모두 그렇죠. 뭐 그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뭔가 아무 뜻이 없어. 재밌다. 뭐가요? To watch a baseball game, huh? 원래 문장은 To watch a baseball game is interesting. 마찬가지죠. 중요하다. To read many books 하는 거. 원래 문장은 To read many books is important. Reading many books is important. 마찬가지. To post in English on the internet is helpful. 이런 문장. 가주어.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isten and act.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길쭉한 얼굴을 달고 있니 지민아 이러고 있죠. 아,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어?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뭐라고 라는 표현은 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What do you mean? 이러고 있죠. What do you mean? 근데 아, 여기 물음표로 끝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What do you mean? 근데 칼이 너무 좁지 않나? What? 또 되는데, 그렇죠. What? 그렇죠. I'm sorry? 그렇죠? Excuse me? Pardon me? Can you say that again? 됐습니까? Okay. 그러다 와서 뭐래요? I don't know what you mean.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얘기했으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하겠습니다. 민준아. 남자 이름 민준이에요. Okay. 그러면서 지민이가 뭐래요? My face is not long. 내 얼굴 안 긴데, 뭐라고 있죠. 됐습니다. 그랬더니 민준이가 뭐래요? I mean you look unhappy. 누구 같더니네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Oh, I see. How interesting. How did you know that expression? 그렇죠. 그럼 I see. How interesting. How did you know that expression? 아니요, N이라고 쓴 건데. 미안합니다. Oh, I see. How did you know that expression?
express 표현하다죠. 그랬더니 민준이가 뭐래요? Learning English expressions. However, why do you look so sad? 자, 여기 however. 자, 그러니까 해석이 그런 데니까 여러분들 however라고 하죠. 자, however는 어떻게 쓰냐? 뭐,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난 축구하러 갔습니다. 이런 거 할 때 however야. 저 so 아니야? So,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why do you look so sad? 그렇죠. 이게 내가 저 영어 표현 배우는 걸 즐기는 게 원인이 돼서 왜 너는 슬퍼 보이니? But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한 좀 비가 내렸습니다. But 난 야구하러 왔습니다. 서로 관계가 있어야지 however나 but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나는 영어 표현 배우는 걸 즐긴다고 그랬고 너는 왜 슬퍼 보이냐고 그랬잖아.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어, 그렇죠. Anyway, by the way. 본문에는 by the way. By the way. Anyway. 자, 그래서 by the way, anyway를 보고 topic shifting이라고 그래. Topic shifting. Topic shift. Topic이 뭐 topic? 그래서 대화 주제죠. Shifting이 뭐겠어? 그렇죠. 여기 shift 키 누르면 바뀌잖아. 알겠습니다. 주제 변화하는 말. 알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을 새로 시작할 때 모른다. By the way. 알겠습니다. 편의점 이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말하는 게 요즘 없구나. 모르구나. 옛날에 by the way라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topic shift.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런다? By the way. 알겠습니다. 너 어제 TV 프로그램, 뭐, TV, 뭐 어제 했던 뭐, 뭐, 아는 형님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뭐, 딴 얘기 하고 싶다, 날씨 얘기 하고 싶다, 그럴 때, by the way. 그런데 있잖아, 오늘 날씨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렇습니까? 그니까, 지금, 앞에서는 I enjoy learning English expression 했고, 그 다음에는 why do you look so sad? 안부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look so sad 한 이유가 뭐다? My dog is sick. 됐습니다. 걔가 아프죠. 위로하는 표현 해야 되겠네요. That's sorry. Sorry to hear that. 그렇죠. 네? 뭔가?
分拆的，如果分拆的，
니가? 초등학교 때 배우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처럼 안 됐구나 라는 표현, 대표적인 표현은 That's too bad 같은 게 있겠죠.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I'm so sorry to hear that 같은 표현도 있겠죠.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표현들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자, 대화를 완성시켰으니까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표정이 안 좋은 건 보이예요, 거리예요? 보이 거리죠. 그렇죠. 거리의 이름은 지민이죠. 예, 지민이가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니까 보이가 물어봅니다. 보이 이름은 뭐예요? 지민. 민준이죠. 민준이가 지민이한테 Why the long face, 지민? 이러고 있죠. 왜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자, 얘가 이제 long face의 의미를 묻는 거죠. 긴 얼굴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야, 내 얼굴 길지, 나 지금 막 얼굴 좀 짜증나, 화나갖고 있는데, 우울하고 슬픈데, 너 얼굴 왜 길쭉해? 이런 것처럼 들리니까. 약간 화가 나서, What do you mean? I don't know what you mean. 뭐라는지 모르겠네. 인준, my face is not long. 내 얼굴은 납작한데, 왜 길다 그래? 됐습니까? 납작하게 생겼지, 얘가. 그쵸? 납작하게 생겼는데, 왜 길쭉하다 그래? I mean, you look unhappy. 슬퍼 보인다는 뜻이야. Oh, I see. How interesting.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이 말이죠. That expression is really interesting. 이 말이죠. 표현 정말 재밌다. 그 다음에, How did you know that expression? 그런 표현을 어떻게 알게 됐냐? 방금 묻는 거죠. 그랬더니, Well,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Well, I enjoy learning English expressions. 그렇죠. Help yourself. 뭐 이런 표현을 막 즐긴단 말이고. Help yourself to this pizza는 이 스스로를 이 피자에게 도와주라가 아니고, 그렇죠. 마음껏 드세요 라는 뜻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상자에다가 help yourself to long face. 그 다음에 약간 빈정상한 얼굴로 sure 뭐 이런 것들 됐습니다. Hey, I enjoy learning English expressions by the way. 자, 그러면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예 주제를 대화 내용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기 관심 있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너는 왜 슬픈 얼굴이냐. Why do you look so sad? Why do you have the long face? 왜? 김주관 얼굴 아프고 My dog is sick. 배가 아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분이 sad한 이유는? 누가 기분이 sad한 이유는? 그렇죠. 이름이 뭔데? 민준. 지민이. 거리 이름이 민준은 아니겠죠. 지민이가 sad한 이유는 Why is Jimin sad? Because Jimin's dog is sad.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hat does 민준 like? Learning English. He likes learning English expressions. For example, the long face. 나 long face 같은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살펴봐야 될 거.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많이 했고요. What do you mean? I don't know what you mean. 뭐 이거 전부 다 같은 얘기네 이거. What do you mean? I don't know what you mean. Sorry, I don't know what you mean. 같은 표현들이죠. My face is not I mean you look unhappy. 너 어떤 알고 있어. Unhapp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있고. Oh, I see. How interesting. 뭘 표현하는 거죠 이거. How interesting. How do you know that expression? 이 대사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너무 쉽지만. Well, I enjoy learning English expressions. 관심 표현하기 좋아. 그 다음에, by the way. 이제 알았습니까? By the way, 어떻게 쓸지? Why do you look so sad? Why do you look sick? That's bad. 물어봐서. Why the long face, Jimin? 뭐로 바꿔서 쓸 수 있다? Why do you look so sad? Why do you look so sad, Jimin? 또? 블루 페이스? 이건데 why are you blue? 그니까 blue가 파란 말고 우울한 why are you gloomy? Why are you blue? 이 mean 또 what's up? 그렇죠. What's up 보다는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up은 그냥 뭐 뭐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뭐 이런 느낌이고요.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이런 것들. What's the problem? 또 친업은 cheer up 하고 가지고 힘내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that's bad, but 친업 턱 들어 친업 친이 턱이거든요. 힘내라. 그래서 친업 chin 친.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모행은 sorry, pardon 알죠? Can you say again?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unhappy 대신 쓸 수 있는 건 I mean you look. Sadly,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슬프게 보인다. 슬프는 sad고 슬프게는 sadly니까 sadly 와야 되나? unhappy 와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죠? I see. How interesting. 뭐 표현하기? 관심, 흥미 표현하기. Okay. How interesting that expression is. 했죠. 표현 정말 재밌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알게 됐니? How? 이제도 과거 시제로 물어봤고요. That expression. In that은 뭐한 놈이니까? 지식.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죠. But that expression은 뭔데 적었다? The long face. How did you know the long face? The long face 하는 게 어떻게 알게 됐니? 좋아하는 거 표현하기. I like that. I love that. I am interested in that. 그니까? By the way, why do you look so sad? Oh, why the long face? That's too bad. 됐구나. I'm sorry to hear that. 자, 이렇게 되었고요. 빠지시고요. 공부할 거, 자기 할 거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공통 숙제. 앞으로 공통 숙제 뭐냐? 일단 몇 과부터 할까? 8과부터 할까? 8, 7, 6 이렇게 갈까? 6, 7, 8 이렇게 갈까? 8, 7, 6으로 갈까? 8, 7, 6 콜? 콜? 자, 그러면 각 과마다 똑같은 걸 할 거야.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내가 프린트물 내준 거 중에서 대화를 외워야 되는 것들 있죠? 대화, 본문, 기타. 넌 대화, 본문. 됐습니까? 자, 외우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물 갖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 공책에다 써. 뭘 세 가지를 표시해 와야 돼. 알겠습니까? 외우면 세 가지 표시하는 거. 첫 번째, 외우기 쉬운 문장. 됐습니까? 두 번째 뭐겠어? 외우기 어려운 문장.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장. 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8과도 그렇고 7과도 그렇고 6과도 그렇고 해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법 파트. 예. 저건 민규 8과 말하는데 저건 너꺼 저 위에 올려놓은 거 안 들려? 진짜 자, 그래서 8과 문법인데요. 첫 번째 제목은 뭐래요? 문화들을 이끄는 접속사 before, after 됐습니다. 자, 이거를 가르쳐 주면 일단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뭘 어려워하냐? 첫 번째,
before를 넣을, 문제 유형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자리에 before가 들어가야 되게, after가 들어가야 되게, 이런 거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그 의외로 틀리더라고. 두 번째. 여기에 절이라고 나와있죠, 절. 그렇죠? 절이라는 게 뭐를 절이라고 한다 했더라? 그렇죠.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을 경우에 절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자, 이렇게 일단 절과 뭐를 비교하느냐, 절과 구를 비교해서 설명하죠. 절과 구. 절과 구의 공통점은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 여섯 가지 질문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끊어읽기 하잖아요, 끊어읽기. 끊어읽기를 하는 게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자르고, 그쵸? 그 중에 한 토막이 될 수 있는 녀석을 절이나 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절과 구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청크라고도 얘기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덩어리. 여섯 가지 질문, 여기서 몇 가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런데 그 것 중에서 그 녀석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으면 절,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지 않으면 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사, 근데 여기에 또 무슨 말이 붙어있냐면 부사라는 얘기가 붙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부사죠? 어떤 질문에 대한, 그렇죠. Why랑 또 When. How.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그쵸? 부사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죠. 그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부사라고 한다. 근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녀석을 누가 끌고 다닐 수 있다? Before나 after가 끌고 다닐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몸 들어가겠습니다. Before winter comes,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head south. 여기 head의 뜻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하다라 동사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윈터가 오기 전에도, 윈터가 오기 전에 누가 뭐 한다? 많은 다양한 새들이 어느 쪽을 향한다? 남쪽을 향해서 날아간다 이 말이죠. Head south.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게 귀찮으니까 데이가 바꿔서 When, 그 속에 두 들어있죠? When do they head south?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제 남쪽을 향합니까? When do they head south? 그렇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보장머리 없이 뭐 있으면 안 된다. 아니죠, will죠, will. 넌 if가 무슨 뜻일 때, 만약 라면일 때도 will 들어가면 안 되고, when에 대한 대답 속에도 will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언제? 여름, 아, 겨울이 오기 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ill이 만약에 들어가 있어. before winter comes,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will have a song. 여기 will 들어가도 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다양한 새들이 뭐 할 것이다? 남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니까, 여기에 will 있다고, 여기 will 있네. 시제 유지시켜야지. before winter will come.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도 합니다. 무슨 절과 무슨 절에서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됐습니까? 그게 이 문법의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하는 거야. 남쪽을 향하고 나서 겨울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문장을 after를 쓰네?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After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head south, winter comes. 이렇게 되겠죠. 주절이 바뀌죠. 얘를 보고는 부사절이라 그러고, 이 부분에 보고는 뭐라 그런다? 주절이 말하는 거죠. 주절. 주인과 부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the sunsets, they use the stars. 언제 태양이 진 이후에, 해가 진 후에 그들은 뭘 사용한다? 별을
별을 사용한다. 별을 사용하고 나서 해가 져 해가 지고 나서 별을 사용해. 그렇죠. 이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순서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겨울이 오는 거야. 됐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거 하고 이거 한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하고 나서 뭐 한다? 이거 하고 이거 한다.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도로 더 헷갈려. 선생님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까? 본격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도 보니까 여러분 어렵죠. 용원, 체험. 영어보다 쉽죠. 국어 문법이?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다. When do they use the stars? 언제 별을 사는지? After the sunset. 해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이 before를 쓰고 싶다. 좀 내용은 어색해지만 문법적으로 before를 쓰면 before they use the stars, the sun set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태양 별을 사용하기 전에 태양은 집니다. 그러니까 자 before는 뭐뭐 누가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했다. 그러니까 주절이 먼저 하는 행동이 되는 거야. before가 묶어버리면 비포가 묶인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남쪽을 향합니다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선호 관계. After는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한다죠.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러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했다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했다죠. 애프터가 좀 더 해석하기 쉽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들이 어차피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부사절이니까 어차피 어떻게 된다. 주절이 먼저 와서 Many different kinds of words We had softened before winter comes in. 얘도 마찬가지. They use the stars after the sunset. 그때는 콤마를 쓸 필요가 없다. 그니까, 종속절이 먼저 나올 때는 종속절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콤마 해줘야 돼요. 그니까, 하지만, 주절이 먼저 나왔을 때는 얘들이 종속절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기 때문에, 콤마를 쓰면 안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콤마까지 채점하는 선생님도 있어. 알겠습니까? 자, 만화가 보이면 we need to warm up before we enter the pool. 우리는 뭐 해야만 된다? warm up을 해야만 된다. 준비 운동 해야만 된다. before we enter the pool. 뭐 하기 전에? 풀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뭐 하고 나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고 나서 enter the pool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그래서 이러기 전에 이거 한다죠.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after we play in the pool 우리가 수영장에서 논 다음에 we need to take a shower. 왜 한다? 샤워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속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종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뭐 한다? 논 다음 샤워한다.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접속사 주어 동사 after we play 이 순서로 쓴다. before we enter 이런 식으로 쓴다. 들어가기 전에 접속사 이들은 부사절은 when, where 여기서는 when, where에 대한 대답은 주절의 앞이나 뒤 어디에나 쓰일 수 있으며 그러니까 after the sunset they use the star 할 수도 있고 they use stars after the sunset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으며 부사절이 주절 앞에 쓰이는 경우에는 부사절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근데 여기서 끝났네. 그때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콤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래. 의문사 플러스 투두. 그러니까 요리하는 방법. 됐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how do they know죠? How do they know? 걔들은 어떻게 아는 거야? When to migrate? 무엇을 언제 migrate 해야 될지, 언제 이주해야 할지. 여기에 migration 오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이유는 how to do가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파일과 들어갔어? 그럼 단어 하나도 모르겠네. migrate는 이주하다야, move의 뜻이야, move.
그래서 언제 이동해야 될지가 when to migrate가 되는 거죠. How do they know? 걔들 어떻게 아는 거야? When to migrate.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투부정사입니다.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뭐 하겠어? 투부정사니까 이거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당연히 너왜 무슨 어 목적어니까 뭐겠어? 명사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니 무엇을 언제 이용해야 할지라 이것을. 그렇습니까? 명사들 동의하십니까? 응? 동의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너가 동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은 어떻게 아니 무엇을요? 언제 이용해야 할지.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너란 동사의 목적어죠. 난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들이 언제 이동해야 할지라. When they should migrate. How do the birds know when they should migrate? 됐습니까? Okay. They use this information to decide where to fly. 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한대죠. 뭐 여기에 이제 본문 안 들어갈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알려주면 이러한 정보는 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간다 라는 정보, 아니면 뭐 바다 냄새가 어느 쪽에서 난다 이런 정보. 그렇습니다. 몸속에 나침판 같은 역할하는 감각기관이 있다 그런 정보.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 새들이죠, 새들. 새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To decide where to fly.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투부정사로 묶이고 그 투부정사 안에 이런 투부정사가 또 있는 거죠.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요 부분은 투부정사의 구조적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왜 이용하는데 to decide where to fly 어디로 날아갈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여기는 in order to so and to 쓸 수 있어. 그럼 where to fly 이게 의문사로 투두인데 그러면 얘도 명형부 해봐야 되겠죠? 그쵸? 명형부 중에 뭘까요? 그쵸, 명사죠. decide에 또 목적어죠.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다 명사죠. 왜 그러냐?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으로 바꿔, 아니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쵸? 간접 의문문은 Do you know when they should migrate? Do you know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거. 그쵸? How do they know? 너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거. 간접 의문문은 항상 명사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것을,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네 나이가 몇 살인지라 는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라 는 것을, what you mean 이라는 거죠. 간접 의문은 다 명사들이야.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다 뭐다? 명사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얘도 똑같은 거 해봐야죠. 그렇죠? They use this information to decide where to fly. 이거에 했는 거와 똑같은 거 해봐야 되겠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 they should fly. 됐습니다. 어디로 그들이 날아가야만 할지라는 것을. They use this information to decide where they should fl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의문사 they should fly, when they should fly, when they should migrate, where they should fly 이런 바꿔 쓸 수 있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간접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뭐 방법이 궁금하면 뭐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그 다음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선택하다가 뭘 선택하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which to choose.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덩어리를 만들어서 어느 꽃을 선택해야 될지. Which flower to choose? 둘다. 그 다음에 뭐 언제 뭐 날아가야 할지, 언제 날아가야 할지, when to fly. 그러니까 언제 이주해야 할지, when to migrate.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where to fly. 근데 뭐는 없지? 그 얘기 했죠. 원은 없다. Why to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왜 먹어야 하는지 Why to eat 이런 거 안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의문사 플러스 to는 Why to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다섯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why to do는 안 되면 why를 써야 될 경우는 뭘 어떤 형태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로밖에 안 된다. 반대문으로밖에 안 된다. 난 모르겠어. 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 이거밖에 안 돼. Why to eat? I don't know why to eat this.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사문으로 쓰여서 주, 고, 목 역할한다. 숙대 없이 써있는 거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니까 앞에서 it이 하는 역할 다 하는 거죠. 그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형문 중에 뭐냐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명사적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뭐 여기서 되돌아가서 it으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How do they know about it? 이거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이것도 They use this information to decide it. 그래서 it으로 바꿨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is most important. 지금은 이 자리에 it이고 It is most important니까 당연히 뭐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the problem is what to buy for him이죠. 문제는 그를 위해 뭘 사야만 할지라는 것이다죠. 그렇죠. 문제는 그를 위해 뭘 사야만 할지라는 것이다. The problem is what to buy for him. 됐습니까? 이런 거 것이다 됐을 때 보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난 모르겠어. I don't know. 어떻게 해야 할지. How to do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죠. What is most importan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is the problem?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n't you know? 뭘 모르니? 그렇죠. 뭘 몰라? What don't you know? 그렇죠. 이 대답 싶으면 너는 무엇을 모르니잖아. 그렇죠. 전부 다 몽땅 다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번 바꿔봐야죠. 이제 I don't know how to do it. 뭐로 바꿨을 수 있죠? I don't know. 그렇죠. 여기에 I는 누구 보고 데려온 거야? 얘 보고 데려온 거죠. 내가 모르겠어. 뭐를 모르겠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인가? How I should do it이죠. 그럼 얘도 그렇죠? 그렇죠. What I should buy for him. The problem is what I should buy for him. 그럼 얘도 바꿔보면 그렇죠. 누가 어디로 가야 될지겠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문제겠죠. 뭐 물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문제다. Where I should go is most important.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8과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수업에 좀 약간 급하다 했으니까 정리는 좀
활과 단어부터 좀 외우시고요. 우리가 일단 영영풀이하고 예문은 좀 미루더라도 단어랑 한글이라는 게 꽤 있는 거예요. 시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많이 나와요. 8과부터 시험 치기 시작할 거니까 8과 또 준비해 주세요. 지금요? 아니, 지금 말고.